손님 말 끝나기 무섭게 달리는 직원. 운동화 찾는 손이 많다 보니 스피드가 생명이란다. 길면 3분이고 보통 2분 내. 조적가도 모자라 손님들을 위한 깜짝 행사도 열리는데. 자, 누구? 신발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공짜로 드리는 이벤트. 그날의 신발 딱 맞는 신데렐라를 찾는단다. 몸에 샀다. 다 됐다. 이거 맞는데요?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꼬마 손님. 너무 딱 맞는데? 예. 주인 찾은 듯. 꼭 맞네. 기분 최고예요. 이번엔 어른 손님들 차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어보는데 발이 작아서 탈락. 다음 손님 무겨 넣어보지만 아무리 싸다고 발 사이즈를 순식간에 줄일 수는 없는 법. 터져 터져. 그래서 맞으면 그냥. 진짜 신발의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이분. 맞아, 돼 이거.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신데렐라 된 기분이에요. 땡겨봐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365일 초저가 세일 특구 대한민국 창고촌. 그곳엔 오늘도 희망의 횡재를 꿈꾸는 알뜰한 마음들이 있다. 최근 인도가 유학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 덕분일까요? 인도에서는 몇 년 사이 국제학교가 130여 개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인도를 찾고 있다는데요. 천만 원대의 학비로 영어부터 승마까지 초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지만 또 하루아침에 유령 학생이 되는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인도 유학의 허와 실을 VJ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유학의 새로운 트렌드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 인도. 국제학교는 보통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2,300만 원 정도 되니까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영어권 선진국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인도의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유학은 좋은 방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힘든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사람들이.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인도 유학의 실체를 들여다보자. 뭄바이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시 푸네. 해발 600m의 고원지대로 연정기온이 온화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빨리 바꿔! 푸네 ऐसा सिटी है जहां पे एजुकेशन बहुत ही अच्छा है. हर जगह से लोग यहां पर एजुकेशन के लिए आते हैं. 푸네는 인도를 대표하는 교육 도시답게 무려 10곳이 넘는 국제 학교가 운영 중이다. 그중 한 곳을 찾아간 제작진,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하다. 노래는 학교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신원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On the spot, 거의 बोलेगा कि हमें इंटरनेशनल स्कूल जाना है, तो हमें ऐसा अलाउ नहीं करते हैं. This is a big city में, तो only international school है, तो वो हमारे पास responsibilities है कि student की हम safety करें. 인도의 재벌 그룹이 만든 미니 도시 안에 세워져 도시 전체가 곧 학교 시설인 특이한 케이스다. 덕분에 학교의 규모가 무려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한다. Now, International School of Ambi is located inside Ambi Valley City, which is the supreme first hill plan city in India. 올해로 5년 된 이 학교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25개국 학생들이 거쳐갔다는데, 한 반에 10명이 넘지 않는 소규모 수업은 암기가 아니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교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적극적인 학생일수록 적응하는데 유리하다. 인도 온 지 지금 3년 됐어요. 저도 3년 됐어요. 3년이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애들 영어를 되게 잘해서 우리가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영어가 자침자침 되는 것 같아요. So soon, what do you think?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똑같을 순 없는 법. 평화로 보이는 영어 수업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다. What we have is we have two levels of English. We have English A and English B. As students progress and they get better, the idea is that they will move from English B into English A. 국제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교육 과정을 따른다는 것. 여기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국기 모양이 달라진다. I'm going to America, New York. IB gives the students a competitive environment advantage when we go to university because jumping from high school to university is a very big jump, but IB kind of helps bridge it. So it makes going to university a lot easier. Whereas the other schools, they do ICSE, it's the Indian board.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skip from the Indian board to the international curriculum. So this is a lot.